이 앞에 보이는 산은 4,300m가 넘습니다. 거의 4,400m가 되는 산이고요. 이쪽에 보이는 저 산이 저게 마운트 에베레스트인가 아마 그래요. 이쪽 로키 산맥에서 한두 번째로 높은 그러한 산이고요. 저 멀리 저쪽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, 오늘. 왜냐면 거기 길이 차단이 돼서. 그래서 저틈 사이로 보이는 산이 콜로라도 로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마운트 엘버트예요. 그렇지만 거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.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겠습니다. 70번 고속도로까지 가는데 인디펜던스 고갯길을 가려고 했더니 거기 이제 중간에서 다 차단시켜 놨고 또그 후에 여기에서 4시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로키 산맥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것도 에메랄드 그 레이 있는 그쪽 에어리어만 오픈을 하고 그 위쪽은 얼음이 얼고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길이 다 차단이 됐어요. 정보를 찾아보니까. 그래서 거기는 내년 5월 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. 이번 인디펜던스 패스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이 아래 지나온 해발 3,400m 그 모나치 패스 고갯길은 오픈을 했어요. 거기는 차량 통행이 많아서 그렇게 해놨고,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서쪽으로, 북쪽으로, 서쪽으로, 남쪽으로 가면서 그랜 메사 거기도 올라갈 수 있으면은 가겠습니다. 해발 3,500m 지점이 되는 곳이니까. 그래서 등산도 해가면서 무릎도 좀 치료가 돼야 되고. 그래서 여기 콜로라도 로키 산맥은 온천이 많습니다. 누드 온천도 있어요. 그렇지만 그 누드 온천은 제가 그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. 왜냐면 이 사람들 이제 그 자연인들 모여서 다 아담과 이브의 그 시절로 가서 그 라이프 엔조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낯선 사람들이 거기 가면 불편해요. 그래서 나는 다음 주에 그곳에 갈 겁니다. 뭐 나는 자연인이니까 괜찮아요. 그렇지만 나는 옷을 입고 온천을 합니다.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는요. 예, 이렇게 저쪽으로 발자국이 나 있는데 사슴 발자국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다닌 지가 조금 지나서 이렇게 두 발자국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났어요. 여기서 또 이거 보이는 녀석들이 없어. 이쪽에 동물 발자국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차대 다니면 엘크 아니면 이리 정도는 만나겠는데 뭐 봅시다. 저쪽에 마운트 엘버트하고 마운트 매시브 그두개 거대한 봉우리는 저렇게 구름에 휩싸였습니다. 로키 산맥 콜로라도에서 마운트 엘버트가 제1봉이고 그 옆에 있는 마운트 매시브가 제2봉이에요. 지난 여름에 내가 마운트 매시브에 올라갔다가 한 중간쯤에서 정탐만 하고 내려왔어요. 그리고 이 앞에 전부 4,300m 이상 되는
아니고요. 이 앞에 있는 곳은 이름이 트윈 레이크예요. 쌍둥이 호수. 호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여기 있고 저 앞에 가면 또 있어요. 그리고 저 멀리 그 사이로, 그래서 저편에 지난 여름에 갔는데 눈사태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숲이 완전히 황폐화가 된 곳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이 앞에 보이는 산이 마운틴 프레스톤, 그리고 뭐 등등 어마어마한 산들이 앞에 병풍처럼 있어요. 그런데 저기 만년설도 있고 구름이 넘어가면서 눈을 계속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. 저 멀리 이 앞에 있는 산은 4380m 정도 되고요. 저 뒤에 구름에 가려있는 산은 한 4400m 되는 그러한 산이에요.